크리스마스 연휴인데 재밌겠는걸? 크리스마스는 뭘 하는 걸까? 다 그냥 뻔하지. 그냥 춤추는 파티야. 징글벨 징글벨 하면서 춤추는 파티. 크리스마스가 되면 모두 다 떠들고 난리 치는 거구나. 모두 모이라고 이렇게 써있네. 모두 모인다면 터프하고 잘생긴 내 친구 곤돌이가 오겠지? 그럼 얼른, 야 오늘 내가 또 주인공이 되겠네. 야 내가 얼른 집에 가서 양복이랑 선글라스도 껴야지. 그렇다면 얼른 나머지를 숨으면 되지 뭐. 이게 뭐 하는 건데? 글쎄 알 수 없지. 아직 한 번도 해본 적
일이 없으니까. 혹시 맛있는 거 먹는 건가? 그래, 그럴지도 몰라. 탄도리 치킨하고 버터나도 나올 거야. 탄도리 치킨? 아, 맞아. 아프가니 치킨이 참 맛있던데 너 그거 먹어봤냐? 자샤, 내가 막 그런 것도 안 먹어봤을 거 같냐 막. 그 아프가니 치킨 내가 뼈다귀 하나 남김없이 아자까지 씹어 먹어버린 내가 개림치다 내가 막. 어? 한번 뜯고 두번 뜯고 자꾸만 뜯고 재밌네. 그런 놀이 있다. 모든 친구들 다 데리고 오다 개돌이 개순이 공모를 했더니 야 신나겠다 생일파티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축하합니다. 오늘은 예수 및 탄생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동물나라에서 크리스마스 축하하려고 강건을 시켰어요. 이제 우리 진출격하죠? 파티도 하고요.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날 아니에요? 치킨, 아프간이 치킨 먹는 날이잖아요. 크라운 베이커리 먹는 날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모두 틀렸어요.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프간이 치킨 먹는 날 아니었어요? 우리 소중한 애마. 아 시끄러워. 다음 얘기를 좀 들어보자. 즐거운 자취가 하다지만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기뻐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촛불을 받으면 밝은 세상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 이 세상이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비춥니다.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비춥니다. 토끼. 아,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구나. 춤을 추고 파티를 하다는지 산타에게 선물을 받으려고 하다는지 치킨 먹는 먹자 파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모두 모여.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진짜로 자,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축하해요. Merry Christmas.
감사합니다.